아, 또 ETF의 흐름, 또 돈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최창규 본부장님이랑 또 우리 탁프로님이 굉장히 또 합이 잘 맞지 않습니까? 네네. 네, 두 분 또 오랜 인연이 있으시고 네. 자 그러면 최창규 본부장님 바로 모시고 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너무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안 우울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있습니까? 하고요. 예, 예,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프로님의 커피 쿠폰 은혜를 갚는 날. 뭐죠? 아, 내일 김도영 팀장이 네. 출연할 거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게 문제인데요. 네. 참고로 전 개인 돈으로 예, 예. 350잔 쐈습니다. 아, 350잔. 개인 네. 돈으로. 네. 그러면은 강조합니다. 그냥 4,000원 곱하기 4,500원입니다. 네. 아, 4,500원요? 제가 그 이모티콘 그 스타벅스 들어가고 들어가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네네네. 350잔 샀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아, 저희도 350잔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예. 네. 네. 전체 상장된 ETF가 559개예요. 네. 네. 559개인데 559잔을 쏠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될까봐 그냥 저희 삼성자산이 상장한 ETF 네? 134개거든요. 네. 네, 그 정도만 쏘도록 134 하겠습니다. 134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또 뭐 네. 적지 않죠? 네네네. 네, 그 정도만 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전혀 위안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오늘 저는 공교롭게도 전화를 한 통도 못 받았어요. 무슨 전화요? 그러니까 뭐 고객이 됐던 뭐 아~ 지금 거의 뭐 아 지금 네. 약간 자랑하는 것 같은데 포지션 좋다고? 아니 그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약간 뭐냐 빡쳤어요. 아, 아니, 이거 자랑이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고객들은 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 고객들이다 보니까 아, 포기하신 거예요. 아이 정말 좋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참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네. 뭐 김도영 팀장이랑 이런 이벤트를 좀 작지만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뭐 내일 한번 그 이벤트를 즐겨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작은 알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커피가 네.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돈인 것 같긴 하지만 네. 남이 사주는 커피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맛있는 게 두 개 있는데요. 네. 그 남이 끓여준 라면, 아. 그다음에 남이 사준 커피. 이거는 맛있더라고요. 아, 네. 그 라면 먹으면서 네. 네. 아, 그 다음 스테이지를 또 생각할 때 아 네. 그때 뭐 꿀맛이죠. 네. 무슨 스테이지죠? 라면. 라면 먹고 갈래 오빠? 네. 네. 언제 측 얘기인가요? 그러면 최근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네, 무슨 네.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일단 오늘 만기일이었으니까 네. 뭐 이 ETF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만기 얘기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만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매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도래하기 때문에 한 번만 루틴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계속 밀리는 분위기. 그리고 제가 어제 만기 전망 드리면서 다행스러운 게 선물 괴리율이 조금이라도 축소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여지없이 선물도 괴리율이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기 효과는 항상 3시 30분 이전 그리고 3시 30분 이후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되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 매매고요. 투자자별 프로그램 매매고요. 항상 3시 30분 이전과 3시 30분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요 구간에서 발생하는 매매가 소위 말하는 만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만기 효과를 보실 때에는 정확하게 시간대를 잘라서 보셔야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금융 투자가 오늘은 좀 순매수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시 30분 장 마감 직전까지 마이너스 3억 원 정도였는데 네? 장 마감되고 나니까 플러스 예, 105억 정도로 그 마감 동시 효과 때 네. 예, 마감 동시 효과 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기 효과만 놓고 따진다면 오늘은 금융 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었기 때문에 네. 만기 효과는 그나마 긍정적이었다. 이 부분을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장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마감 동시 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나마 선물이 정신 차렸다. 여태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희망 회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제가 가장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가장 많이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의미하는 바가 가장 크다. 그래서 항상 만기 누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렸고 3월 만기 때 몇 계약을 매도로 했는지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월 만기 때 15,000 계약 매도 롤업을 했었기 때문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현재까지 어제까지 무려 6만 계약 순매도였어요. 여기 45,000 계약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그 시간 너무 찼나요? 45,000이라는 거죠? 예예. 45,000 계약에다가 매도 롤오버 한 거 15,000 계약을 합치면 6만 계약 거의 역사상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는 거의 고점, 그러니까 가장 매도를 많이 쳤던 숫자거든요. 예, 뭐 물론 가장 길게 역사를 뜯어보면 7만 계약까지 갔던 경우도 있었는데 6만 계약 수준에서 오늘 다행히도 살짝 줄었어요. 아마 이렇게 살짝 줄면서 선물도 좀 약간 정신 차리면서 괴리율이 그러니까 좀 약간 좁혀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희망 회로를 좀 돌린다면은 뭐 막판에 금융 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강도가 그나마 조금이지만 약해졌다. 음흠. 이런 부분들을 저만의 희망 회로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전반적인 상황은 하락에 우세해요. 하방에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바닥 찍었다 또는 여기서 뭐 돌아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 특히 프로그램 매매 수급이라든지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서 네. 오늘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참 아침에 ETN 관련된 질문이 하나 좀 있었는데요. 네네네네. 아마 뭐 천연가스 무슨 ETN을 아마 사셨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게 청산이 됐죠? 청산이 네. 됐었나 봐요. 또 어떤 분이.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00만 원어치 샀는데 네. 지금 뭐 한 1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그게 지금 네. 청산이 됐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10만 원은 제 뭐 예수금 같은 다시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네,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아,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청산됐다는 말은 그 천연가스 ETN 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겠죠. 천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아마 IIV 그러니까 그 ETN의 내재 가치로 정산을 해줬을 텐데 네. 아마 내재 가치도 청산된 가격보다는 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가격보다도 더 밑이라고요?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크면서 네. 괴리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산 가격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예수금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제가 뭐 신청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네, 거고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ETF 시장 잠깐만 볼게요. 오늘 올랐던 ETF를 좀 보실게요. 올랐던 ETF요? 네네네. 그나마 뭐 몇 개 오르긴 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아, 근데 오른 ETF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평소에 거의 안 보는 ETF들만 올랐거든요. 조금 크게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네. 화면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타이거 라틴. 라틴? 예,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ETF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국고채 ETF들이 가격이 좀 올랐고요. 예,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ETF죠. 예, 그리고 탄소배출권. 예, 탄소배출권은 뭐 최근에 좀 시장이 어선하니까 오히려 탄소배출권처럼 약간 얼터너티브한 자산군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뭐 고정배당 우선증권 거의 안 보시는. 그리고 뭐 울트라 30년 거의 안 보시는 예 그리고 뭐 초장기 국고채 그러니까 거래량도 보시면은 거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ETF들만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말인즉슨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ETF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거의 마이너나 거의 마이너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ETF 중심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최근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걸 그러면 투자자들이 찾아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찾아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큰 매매가 없었고요. 그냥 LP들이 호가 내주는 것들을 뭐 100계약, 200계약, 뭐 300계약 그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라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발레랑 뭐 페트로 관련 뭐 브라질의 뭐 그쪽 회사들 예. 에너지 예, 자원스 예, 그런 것들 뭐 그런 회사들로 PDF가 짜져 있기 때문에 전날 뭐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아. 이제 기본적으로 나부 자체가 오르면 올라간 거겠죠. 네네네. 누군가가 땡겨 샀다기보다는 네.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이 네네. 많겠군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예,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국가들은 원자재 생산 국가들이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ETF 중에서도 원유 생산이라든지 에너지 생산 쪽 그런 쪽 ETF만 최근에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시장이 매우 심플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위너는 위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투자 수익률을 지키고 내고 있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 오래가고 계속 좀 길어진다라고 보는 쪽이 계속 이제
승기를 챙기는 거고요. 거고 계속 이기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도 어느 순간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이제 어떤 행복 회로와 행복 고문에 희망 고문에 당하는 계속 그런 싸움입니다. 저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그리고 전쟁도 언젠가 끝날 것 같지? 그렇죠. 그쪽에 또 포트폴리오 짜놓으면 다시 어느 순간 유가는 급등해 있고 굉장히 상황은 안 좋아지고 네. 그죠? 네, 원자재 가격은 아니, 다시 있고. 계속 오르고 네. 계속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올해 내내 그런 어떤 그쪽에 가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포지션들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죠. 아, 그거는 뭐 돈을 버는 건 안타까운 게 아니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투영된 어떤 포지션들이 그냥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안타까움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하나만 더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요. 와 이런 제목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믿음의 미중 펀드.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제가 탁프로님 오실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나눴던 ETF인 것 같은데요. 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 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투매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런 거를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네. 네, 근데 또 이제 저는 약간 또 다르게 보는 게 나스닥 100 ETF나 S&P 500 ETF도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시거든요. 네. 예, 결국은 한국장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에 대한 훨씬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믿음은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타임폴리오의 S&P 500 액티브 ETF가 나왔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타임폴리오의 나스닥 100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재미난 종목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웨이트를 더 많이 줬었거든요. 타임폴리오가. 근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엔페이즈라는 기업과 밑에 스템이라는 기업 이 두 기업은 나스닥 100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기업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클린 에너지예요. 클린 에너지. 예. 네. 예. 엔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자원, 뭐 태양광 발전, 가정 에너지 저장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솔루션 업체고요. 스템이라는 회사는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VPP라고 해서 버추얼,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자랄 때 에너지를 공급해서 예, 하는 마치 IM 택시 타보셨나요? IM 택시 타봤죠. 예, IM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막 트래픽이 몰리면 할증을 붙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 회사입니다. 전기료가 비쌀 때 그때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그 비싼 가격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스템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타임폴리오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나스닥 100을 복제했는데 클린 에너지 쪽으로 좀 더 웨이트를 줬다라는 게 좀 특징이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요. 마침 방산 ETF 준비해가지고요. 네. 네,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미사일 쏜 방산은 떠요? ETF가? 네. 네. 그것도 뭐 시장 상황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네. 네, 한국경제신문 5월 10일자 기사고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빅3인데 이쪽에 좀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와가지고요. 이 세 종목을 담고 있는 ETF가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네.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UAM 이 ETF가 이 세 종목을 모두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200 산업재, 코덱스 200 동일가 중에서 이 세 개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서는 아리랑 아이셀렉트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방산주 쪽에 생각이 있고 ETF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아이셀렉트 저거가 네, 네. 가장 그래도 비슷한 네. 네, 목적에 맞는 네, 네, 네. 그런 그리고 뭐 방산이라는 회사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산 수주를 둘 때 마진율을 제한하거든요. 그렇지만 장기 수주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여서 방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최창규 본부장님. 네. 내일은 뭐 김도영 팀장과 함께 뭐 이벤트를 즐겨주시면 되고요. 아마 네. 퀴즈의 정답은 네. 뭐 134가 아닐까. 네, 커피. 네. 네. 전화까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아 그럴까? 아 근데 네. 저랑 별로 뭐 커뮤니케이션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어디
가시는 모양이. 아유, 아닙니다. 내일은 월간 경영회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역시 임원이셔가지고. 아유, 네. 아닙니다. 회의도 많으시고.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유. 전화가 안 옵니다. 네. 네. 최창희 본부장님과 오늘 네. 함께 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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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